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참여선거인단 여러분, 영입인재 5호, 이제 갓 정치인 11일차, 윤석열 의료 붕괴에 맞서 싸울 준비된 비밀병기 의사 김선민 인사드립니다. 또 김선민은 60평생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늘 소외된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저 김선민은 현장에서 전문성을 다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7년 일했습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첫 여성, 첫 내부 승진 심평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문재인 케어 책임지고 추진했었습니다. 40년 지기 정은경 질병청장과 함께 코로나에 맞서 싸웠습니다. 저 김선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OECD 의료의 질 전문가 회의체 첫 아시아계 의장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수석기술관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심평원장인 저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어렵게 추진한 문재인 케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재건 윤석열 정부에겐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좋은 기회를 불통과 폭압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워야 할 때 정면으로 맞서왔던 제 평소 방식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로 들어가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복원하겠습니다. 무너진 공공의료 반드시 재건하겠습니다. 국민 허리 휘게 만드는 간병비 해결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의료 인력 제대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아파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어제 뜻밖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느 아파트 사시는 분이시지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지난번에 착불 택배비 주고받았지요. 조국 혁신당 선거인단 가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종합택배사무소 가서 찾아뵙고 왔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이 거대한 열망에 조국 혁신당은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의료 붕괴에 맞서 싸울 준비된 비밀병기 김선민,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당원 동지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